와이오밍주의 한 6살 소년이 여동생을 공격하려던 맹견에 맨몸으로 맞서며 여동생을 지켜 네티즌들로부터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WBC 세계 복싱 평의회에서 소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한 선물을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와이오밍주 샤이엔에 사는 6세 소년 브리저 워커는 지난 9일 이웃집 독일산 셰퍼드가 4살의 여동생에게 달려들자 맨몸으로 여동생을 껴안아 보호한 영웅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커는 셰퍼드에게 머리와 얼굴을 크게 물려 상처 부위를 9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워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동생을 구한 이유에 대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동생이 아닌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했습니다. 워커의 용감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감동했고, 미국 할리우드의 히어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연 크리스 에반스도 아이의 행동에 감동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영화에서 사용했던 실제 방패를 선물했습니다. You're a hero. What you did was so brave, so selfless. Your sister is so lucky to have you as a big brother. Your parents must be so proud of you. An authentic Captain America shield because, pal, you deserve it. Being the man you are, we need people like you. Bye, buddy. 이어 최근에는 세계 최고 프로복싱 기구 WBC에서 워커에게 챔피언 벨트를 수여했으며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라고 칭하며 그에게 WBC 명예 챔피언 타이틀을 수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